오케이. 문자민, 총문장 시작하겠습니다.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 했어? What day is today? 무슨 뜻이야?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Very good. 계속해서 다음 표현.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Okay, to a special supermarke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본데? 어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Going?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은 무슨 뜻이야? 어디로 가는 중이니? 누구는? 아, 너는 어디로 가는 중이니? 오케이, 그렇지. 너 어디 가는 중이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be going to, be 여기에 am 있으니까 be 맞고요.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라고? 시험 다 쳤냐고? 뭐 그렇게 오래 걸리냐? 중학교 가서 너 시간 내에 시험 다 치겠나 그래가지고 다 하고 나서 가. 네, 몇 가지 뜻이 있어 be going to는? 두 가지 뜻이요. 뭐 하고 뭐? 뭐뭐 하는 것이랑 뭐뭐 하... 뭐뭐 어디 어디에 가는 중 어디 어디에 가는 중이다 라는 뜻도 있고 어떤 것 그래요? 아예 뭐래 너 지금 고잉의 뜻을 대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섞였는데? 알았어 그럼 고잉의 뜻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뭐 하는 중이냐고 고의 뜻을 가다니까 고잉의 뜻은 그러면 뭐뭐 하는 것 가는 것 가는 중인 엄마 고에 내가 뭐 doing 했듯이 물어봤냐? 그러면 나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be going to를 물어봤는데. 아, 나는 가는 중이다. 나는 뭐뭐 할 예정이다. 어떤 경우에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된다 했어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러면 너는 누구를 찾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오케이 계속해서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Okay, 좋고요. 계속해서 아 참 이거 해야지. 아 네. 이거 우리 말로 일단 원래대로 되돌리면 나는 찾는 중이다. 새로운 남자친구 아 뭐래?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다는 내가 나는 그냥 내가랑 똑같은데 내가가 좀 더 자연스럽네.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 찾는 중이기 찾기 때문에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럼 얘도 영어로도 똑같이 돌려놓으면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방금 누가 얘기했지? 그러면 이거 고칠 수 있겠어? 여기 틀린 거 테스트 100점 맞고 나서 가지고 가. 봐요. 계속해서 그런 다음 나는 then I walk around. I walk around. 오케이. 그래서 then에 몇 가지 뜻? 세 가지. 세 가지 뜻 한번 해볼까요? 그런 다음. 그런 다음 또.
뭐지? 일단 그런 다음 그러면 그렇지. 근데 카톡으로 또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지? 또 그렇다면 어떤 뜻이고 또 아 그때 다음번에 물어봤을 땐 대답해 주세요. 그런 다음하고 뭐? 그러면 그렇다면 그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 잠깐만. 오. I find a nice man. I am found야. 아. I found야. I found a find. Find a nice man. 지금 현재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find.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그래서 이 대답 딱 듣고 싶어서 뭐라고 보고 답했더라. Who is he? 또 후래. 아 뭐래? 누구냐고 묻는 거냐 지금? 그 사람 누구야 야? 그 사람 어떻니잖아. 네. 하우 이승이 했던 거다. 계속해서 I like him. Like him. 그다음 잠시만요. I'm going to. I'm going to talk to him. Talk to him.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be going to 뒤에 talk to가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무슨 시야? 하다시. 그래서 가는 중이다가 아니라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Today,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Okay, 잘했어요. 말하기만큼 말하기 아주 잘했고요. 쓰기도 잘해주세요. 이게는 공부하다 할게요.